SS인데 이거 몸한테 5칸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좋은 거 아니네 이거. 이게 SS가 아닌 거 같은데? 아이콘 더 모먼트 노미랑 이거 5강 뜨긴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빠찡코가 나왔더라. 빠찡코가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먼트도 풀어. 그리고 막 토티 노미 오카 이런 거다 풀고 있거든 지금. 일단은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게 다 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묶음말임 거의 한 10만 원 돈인데 빠찡코를 해보긴 할 거예요. 뭐 토티 노미 5강 확정 막 근데 여기서 막 오펜다 팩이라는 말이 많더라. 지금 사실 근데 지금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11개 1000억에 이건 되게 가성비라고 내가 말했던 카드인데 엄청 많이 풀렸어요. 지금 보면은 토티 노미니 좀 약간 안 좋은 카드들은 다 풀려 있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된 결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빠친코 나오면 다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미리 예상은 했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아이고 이거 700억이네. 나중에 한번 사서 써봐. 아이고 이건 513억에 다 쌓여 있고. 이것도 537억에 다 쌓여 있고 이강인 아이고 이강인도 우리의 이강인이 또 비싸긴 한데 또 하한가에 많이 쌓여 있네. 아래에 있는 오버롤들은 웬만하면 다 하한가에 다 쌓여 있죠. 성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카드들인데 보면은 위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 가격은 비싸긴 한데 잘안 뜨니까 그러겠지. 이제 밑에가 많이 뜬다라는 거지. 오펜다도 되게 많이 뜨거든. 어찌됐건 예상된 결과긴 해요. 요것도 요건데 지금 모먼트를 푼단 말이야. 모먼트가 나와. 지금 모먼트 엄청 많이 떴다라며. 모먼트가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 심지어 5강까지 주는 봐. 아이콘 더 모먼트 5강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형태야 지금. 아이콘 더 모먼트가 거의 엔드 컨텐츠라고 볼수 있는데 이 엔드 컨텐츠를 패키지로 해서 풀어버리면 조금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일단 물론 또 아이콘 모먼트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고 또 이렇게 풀리면서 좀 뭔가 의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엔드 컨텐츠가 벌써 이렇게 패키지로 인해서 풀려버린다면 또 다른 엔드 컨텐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내가 걱정되는 건 이거 엔드 컨텐츠가 패키지로 인해서 풀린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난 되게 궁금해요. 지금 뭐 노미나 뭐 토티 같은 경우 뭐 당연히 가격이 떡나갈 거 우리가 예상했잖아.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다고. 근데 모먼트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 노미가 당연히 싸질 거다. 뭐형 언제 사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빠친코 나오면 그때 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엔드 컨텐츠가 패키지로 인해 노예. 풀린다.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토티 노미나 이런 거는 또 당연한 결과였고 맞지?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였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빠찡코를 해오면서 우리가 언제 나온다, 빠찡코 언제 나온다, 우리는 다 예상했던 부분들이잖아, 이거는. 근데, 아이콘 더 모먼트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냐,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또 말하자면, 또 이제 25일이네요. 이건 또 말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저도 광고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호봉대리 여러분들 또 사전 예약 받고 있거든요? 5만원에? 예, 사전 예약인데, 우리는 또 인원이 다 참여 못 받아요. 좀 조금만 받기 때문에, 소수만 받기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 때 여러분들 빨리 예약해가지고 좀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리 맡기시는 분들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빠찡코 한번 해볼게. 빠찡코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해보자. 과연 어떤 게 뜨는지. 설마 나한테 모먼트를 주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한번 해볼게, 일단 조금만. SSS 하나 떴네요, 저도. 예, 뭐 A는 그냥 묶어서 한번 쓸까 보고. A는. 예, 본캐는 항상 좋은 게안 좋기 때문에. 불은 나오네. 프랑스. 네, CM. 프랑스 CM 누구지? 라비오인가? 라비오 사카. 사카에 300억 정도 나왔고, 600억 정도 나왔네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땐 노미 줄것 같고. 나 이런 게다 이제 하한가에 쌓인다라는 거 아니야. 노르웨이. 외대고르. 외대고르 239억. 요게 이제 금가 아니야. 라비오 외대괴로. 맛이 없긴 해. 빠친 거좀 맛이 없긴 해. 여러분들. FA 금가네. 프랑스. 반바면 비싸지 않나? 반바가 아니네. 프랑크 리베리가 8천억이 뜬다고? 여기서 8천억 뜨는 거 맞아? 뭐야? 일단 SS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SS인데 이거 몸한테 5칸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3강. 여기 3강도 주네요. 노미 탑 프라이스 125 1강도.
이게 뭐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네, 이거. 이 SS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콘 더 모먼트 노미랑 이거 5강 뜨긴 했거든요? 오카네요? 오카가 떴네요? 그래서 뭐, 모먼트가 뭐 뜬다. 여기서 모먼트가 잘 뜬다고? 나한테 뭐 그런 행운이 있을까? 아이콘도 모먼트면은 좀 레전드긴 할 텐데 오카가 일단 떴어요. 일단 오카가 떴고 토티 오카만 떠도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노미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노미만 아니면 될것 같은데 토티 오카만 떠도 괜찮을 것 같아. 색깔을 한번 볼까? 자 일단 우리가 그래도 아까 리베리가 하나 떠가지고 아 노미다. 노미네요, 예. 아르헨티나. 라우타 아니야, 이거? 뭐야? 빠진 거 맛없다며. 1조 9천억이 떴는데? 이거, 이제 많이 떡나겠네요. 봐봐, 이제 이것도 나 1조 5천억에 샀는데 이렇게 떡나겠잖아. 1조 5천억에, 1조 한 1,500억인가 샀던 것 같다. 이런 거 계속 떡나게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요 정도 가격에서 풀린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빠진 거나 많이 떡락을 했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 호봉대리, 여러분들 또 사전예약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호봉대리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시고요. 예, 일단 인원이 다 차면 또 많이 못 받으니까 저희는 소수만 또 호봉대리는 받고 있어서 예, 빠른 예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만 원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Straight to the...